바다의 산삼인 해삼을 말린 건해삼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. 강원 동해안에서는 4년 전부터 건해삼 수출을 위해 해삼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권혁일 기자입니다. 단단한 돌기가 몸통을 싸고 있는 동해안 특산종 돌기해삼입니다. 이 돌기해삼을 말린 건해삼은 중국 건해삼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립니다. 건해삼 1kg 수출가만 무려 1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. 하지만 강원 동해안의 건해삼 수출 실적은 한해 1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강원 도내 생산업체가 두 곳에 그칠 정도로 기반이 취약합니다. 건해삼을 수출하는 이 업체의 올해 생산량은 0.6톤, 연간 생산 능력 10톤에 한참 모자랍니다. 생물의 삶 대부분이 횟감으로 소비돼 물량 확보가 어렵고 일정 크기 이상의 해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. 180g 정도 이상 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어린 해삼들이 많이 이제 잡아가지고 오니까. 더욱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중국산 어린 해삼이 동해안에 뿌려져 생산되는 건 역시 큰 걸림돌입니다. 건해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술자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. 때문에 건해삼 종주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. 수산부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, 해삼 건조를 희망하는 업체에다가 그 사업비를 확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. 강원도는 건해삼 생산 확대를 위해 해삼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권혁일입니다.